기독교인들의 이 상황을 조사하는 라이프의 리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8월에 1,000명의 미국 개신교 목사를 대상으로 전화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서베이 리포트는 현대 사람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 아이돌은 돌로 깎아 만들거나 혹은 신전에 무엇을 놓고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 모던데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목회자의 반수 이상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교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에 살아가는 우상은 편안함, 컴포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돈과 같은 것이 그 제일 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개의 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컴포트, 시큐리티, 돈, 편안함, 안전, 돈. 사실 편안함이나 또 안전과 같은 것도 다 돈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돈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돈으로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물질,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판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또 돈이나 재산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미국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의 부가 빨리빨리 이렇게 증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천천히 늘어난다고 밤낮으로 안달을 한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천만불의 재산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고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천만불이 2천만불로 5천만불로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데 조바심을 낸다는 거죠. 불과 2주 전에 미국 국민들은 미국 자산 규모 16위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어서 시그너처 뱅크가 연방예금공사라고 하는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라고 하죠. FDIC에 의해서 폐쇄 조치가 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그 은행이 보유했던 채권에 이만큼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고 발표하자마자 다음 날 동요한 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막 가서 전부 돈 찾아가는 것. 하루 만에 그 은행의 예금고에서 420억 달러를 빼갔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건을 LA 한인 일간지의 사설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2009년 한인 사회를 놀라게 한 미래은행 강제 폐쇄 조치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끝날 때 미래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전격적으로 FDIC의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그 은행을 닫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지점이 먼저 우리 교회에 있던 롤랜하이츠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은행의 예금과 대출은 다른 한국계 은행이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은행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투자를 목적으로 산 주식이 가치가 하루아침에 하나도 없어진 거죠. 아뿔싸 은행도 망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래은행만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때 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으면서 그 파동으로 2008년 이후에 4년 동안 미국에서 1000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은 2008년 이 금융위기 위기에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은행들의 탐욕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의 탐욕이란 게 뭐예요?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탐욕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금융위기 파동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온갖 탐욕, 그리드를 멀리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재산을 나누는 중재자, 아비트레이트라고 그러죠. 좀 그런 중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 형제에게 좀 얘기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자기 대신에 그런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 혹은 재산의 분배인 아비트레이터로 세웠느냐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 재산이 막 넘쳐나는데 엄청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생명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산의 중재자가 되거나 한쪽 편을 들어서 재산을 주라고 하는 대신에 이 탐욕, 그리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보고서에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조각상을 우상으로 놓고 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 영어 이름은 Counterfeit God이라고 하죠. 그 책에서 현대 우상은 뭐냐? 현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우상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죠. 내 커리어, 비즈니스의 성공, 직장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권력이나 위치, 심지어 내 자녀들이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의미, meaning in life,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 ultimate happiness를 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개인이.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Idol factory.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 있냐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 일터에서의 성공, 이 successful career라고 하는 것, 혹은 사랑, 물질적인 소유, 재산, 심지어 가정과 같은 좋은 것을 우리 삶에 사실은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이와 같은 것들을 차지하게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이런 것들이 차지하면서 우상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만 얻으면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다 대우받고 중요한 존재, significant person이라고 하는 의식, 삶의 성취를 가져준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또 중요한 사람, 이런 것들이 뭐 커리어나 돈이나 내 자녀들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내 희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커리어, 물질, 심지어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삶의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중요한 사람들을 짝퉁 하나님, counterfeit God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greed, 온갖 탐욕을 조심하라면서 16절부터 비유를, 패러블을 그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추수를 했는데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소출이 엄청 많이 나서, 아 그러면 이 소출을 다 저장할 창고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궁리했습니다. 이 부자는 당연히 정해야 되죠. 소출을 했는데 둘 데가 다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당연히 궁리해야 되잖아요. 뭐 도덕적으로 비행을 저질러 가지고 이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풍년이 들었고 뭐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가 혼자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 보시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지금 곡간이 작으니까 헐어서 두 배로 세 배로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다가 쌓아두면 좋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열흘 동안 쓸, 지금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이, 우리가 말하면 그 이익금이 엄청 많이 생겨서 그와 같은 들 쓸 것, 쓸 물건들을 다 창고에다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이제 몇 년 동안 즐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17절, 8절, 9절에 보면요,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다 그 단어 속에요, 다 내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에게 넘치도록 많이 주시고, 그에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편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겁게 사는 거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럴 때 2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 쌓아놓은 것들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하죠. Rhetorical question. 내가 모은 것 너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 알지 않느냐. 죽으면 지금 쌓아놓은 것 창고 다 부수고 몇 배로 크게 지어놓은 것, 우리로 말하면 이익금 많이 남겨서 은행에 혹은 투자로 프로퍼티 사놓은 엄청 많은 것,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가져가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도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요즘 토네이도가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미시시피의 작은 마을에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수십 채의 건물 그리고 집들이 무너져서 잔해만 남고 자동차가 다 뒤집히고 또 급수탑, 워러타워가 다 쓰러지고 그런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피해는 복구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안타깝지만 회복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토네이도로 인해서 미시시피 주 전체에서 하룻밤에 25명의 인명피해, 사망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사는 LA의 몬테벨로 멀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토네이도가 불어서 상가의 건물의 지붕이 막 날아갔습니다. 아, LA의 산불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LA의 지진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LA의 무슨 토네이도가 부를까? 이번에는 약하게 불었지만 다음에 크게 부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ECO에 갇힌 동력 교회인 빈네리 교회 근처에도, 달라스 빈네리 교회 근처에도 토네이도가 불러서 본당의 지붕의 일부분이 날아갔어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게 되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으로 내가 받은 축복을, 물질을,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돈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대학 학비로 사용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적절한 필요를 넘어서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스탠다드를 계속 높이는 것에서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스탠다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편안하고 어디까지가 나를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수고를 해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해서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물질은 내 자신만, 내 가족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걸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동네에 있는 외국 사람, 고아, 과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그 당시에는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올리브가 뭐 싸지 않잖아요.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당신들이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다음에 이 포도도 중요한 수입원이었잖아요.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 고아, 과부 역시 가난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 주시는 재산, 하나님 주시는 물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긍휼 사역부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번에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을 또 피해를 받은 사람들,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받은 사람들,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매 3년 끝에 3년마다 그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 떠돌이 고와 과부들 모아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3년마다 11조를 사용해서 도우라고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그 많은 축복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늘 남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끊임없이 옆에 사람을, 옆에 집을 돌아보고 내 친구들을 돌아보고 비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잘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 사람들만큼 잘 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욕을 계속 갖는 것을 합리화시켜요.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탐욕스러운 생각을 갖는 거 괜찮아. 이런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남들을 잘 살 수 있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런 달란트로 물질로 어떻게 하면 남을 좀 잘 살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전부 그것만 고민한다는 거죠.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시간 건강 물질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삶의 스탠다드를 훨씬 높여서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전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탐욕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그런 것들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비유, Parable of Rich Fool이라고 하는 Rich Fool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요, 우리는 넉넉하게 나눈 사람일까? 아, 나는 뭐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나는 나눌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죠. 내게 주시는 형편 속에서 내가 나누는 걸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재산 축적에 더 관심이 많은가? 내게 들어오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추구했던 물질 소유, 자신의 안락함, 자 창고를 크게 적고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는 이 안락함을 추구하는 부자, 이 안락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뒤로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안락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소출로 내가 너무 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로하고 물질의 편안함이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하는 현대판 우상의 우상 숭배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 심령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주, 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외함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물질, 재산, 내 커리어, 취미, 건강, 자녀 사랑, 이 모든 것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 크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그 행복, 우리가 찾는 그 기쁨, 우리가 찾는 그 삶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편 2편 7절에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내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내 건진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이 내 심령에 살아있을 때 세상의 모든 물질이 없어도 세상의 모든 커리어가 성공적이지 않아도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심령에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분은 누군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만족이 어디에 옵니까? 내 물질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물질은 나에게 무엇 때문에 주신 겁니까? 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각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묵상하며 참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의미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일어나는가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음성을 듣고 감격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이 내 영혼을 물들게 하고 죄악으로 영향을 받게 하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